네, 함성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위에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서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검찰, 언론, 그리고 수많은 적폐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촛불 국민들의 요구를 거역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 비리 국권력을 동원해서 저항했지만 아주 반발의 차로 가까스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얻었냐, 전장군이나 되느냐, 인수위 시절부터 불법 불통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 국민들은 오랫동안 참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참지 않았습니까? 하루가 한 달 같았고 일주일이 1년 같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참고 참다 이렇게 거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인수위에 윤석열 일당들의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오늘이 1차 경고의 날이죠. 2차, 3차 경고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법제도 그리고 국민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의 논리에서 보면 윤석열 일당을 심판하는 것은 탄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탄핵은 아주 조용한 방식입니다. 탄핵 이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명령에 굴복하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국민들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왔던 것이 우리 역사 아닙니까? 탄핵은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탄핵 이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거역하는 윤석열 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청산합시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범죄의 적극 수사하라!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하자! 졸속적 청와대 이전 중지하라! 2019년 서초동에서 벌어졌던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호편지라고 했죠?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라는 것을 차고앉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청와대 이전을 그 여론자산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자가 국민들이 오고자 하지도 않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답니다. 이런 자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 그 움직임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자리도 지킬 수 없습니다.